굿스마일 컴퍼니 초합체 초인 디럭스 풀파워 그리드맨.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AIPO 에니포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물건은 어떤 걸까요? 제가 저번에 그리드맨은 리뷰를 한번 했었죠. 이게 그 풀파워 그리드맨 이렇게 완성을 시켰었죠. 자, 이번에는 다른 회사에서 나온 그리드맨 시리즈가 있습니다. 바로 짜자자잔, 초합체 초인 디럭스 풀파워 그리드맨 이렇게 또 가져왔습니다. 자, 저번 거는 액트빌더의 작품이었지만 이번엔 굿스마일 컴퍼니, 아주 피규어를 잘 만들기로 소문이 난 굿스마일 컴퍼니에서 나온 물건입니다. 이번 디럭스는 크기도 겁나 커요. 아주 좋죠. 겁나 크죠. 자, 이것도 뭐 어떻게 열리는 건데, 자, 그럼 바로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 굿스마일 컴퍼니라고 로고가 그려져 있고요. 그리고 여기 그리드맨과 그리드맨 풀파워 그리드맨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초합체 초인 디럭스 풀파워 그리드맨이라고 적혀 있고, 그리고 그리드맨이라고 적혀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그리드맨과 그리드맨 칼리버, 그리고 배틀 트랙토 맥스, 그리고 버스터 부어, 그리고 스카이 비터 이렇게 그려져 있고, 그리고 여기 왼쪽에 보시면 그리드맨 칼리버, 그리고 맥스 그리드맨, 그리고 버스터 그리드맨, 스카이 그리드맨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는 SSS 그리드맨 이란 말만 적혀 있고요. 그리고 위에를 보시면 똑같이 SSS 그리드맨이란 말만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를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스베테노 가타이가 코코니, 모든 합체가 여기에 이렇게 적혀 있고요. 이렇게 멋있게 이렇게 각각이 다 그려져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거 3D 모델링 같은데 느낌이 다 3D 같죠? 한번 바로 해보도록 할게요. 자, 애니폰은 어디로 뜯는다? 왼쪽으로 뜯는다. 자, 왼쪽으로 뜯어보도록 할게요. 짠, 이거 붙어 있어가지고 이거 빼는 건가 봐. 자, 뭐야 이거. 자, 이거 옆에다 치우고 갈게요. 와, 이거 박스가 또 나오네. 멋있다. 아와세루 토키다, 합칠 때다. 이마코소 제인 노치카라 아와세루 토키다, 이거구나. 지금이야말로 모두의 힘을 몰대야 이러는 거예요. 크기 겁나 크네. 박스가 두 겹이네요. 이것도 박스가 이렇게 제대로 된 박스가 있고, 그리고 밑에 이렇게 멋있다. 오, 완전 멋있는데? 오른쪽 왼쪽 똑같은데? 오, 멋있다. 좋아. 위에서 한번 빼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기대해볼만 합니다, 여러분. 그쵸? 자, 엽니다. 하나, 둘, 셋. 우와, 크다. 우와. 어떻게 빼냐? 플라스틱 하는 건 이거는 똑같네요. 똑같은데, 이거는 뭐지? 아, 얘네도 이렇게 돼 있는데, 플라스틱 고무? 이거는 크기가 커서 괜찮을 것 같기도 해요. 오. 멋있어. 자, 크게 완전 비교되네. 자, 이거 하나씩 꺼내면서 보도록 하죠. 이렇게 해가지고, 솔직히 합체 시스템은 지금 거의 다 외워버려가지고, 이거 왜 두 개가 더 있냐? 이거 왜 두 개가 더 있지? 이것도 반짝이는 거랑 안 반짝이는 거, 이거 하나씩 다 있네. 야, 쫀다. 자, 이렇게 있고, 드릴은 됐고, 와, 그리드맨. 우와, 멋있어. 멋있어. 이거 크기 완전 그 SHF 크기예요. 이거 완전 SHF 크기입니다. 보세요. 머리, 팔, 허리, 아주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정말 잘 나왔습니다. 기동도, 좋아요. 괜찮습니다. 정말 괜찮습니다. 좋은데? 좋아. 아주 나쁘지 않습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그리드맨 칼리버. 이것도 아마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아, 반대인가? 오케이, 그리드맨 칼리버. 이게 그리드맨 칼리버입니다. 이 상태로. 와, 그래, 이래야지. 여기 머리 이거 여기다 꼽는 거겠지. 자, 꼽고, 그리고 얘는 머리 왜 이러냐. 얘는 왜 머리가 이렇게, 얘도 좀 허술한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이것도 빼고, 자, 이게 배틀 트랙터 맥스 여기다 있고, 이것도 여기다가. 얘는 뭐 꼽는 데가 없네. 어떻게 되는 거지? 일단 여기 있는 건 다 뺄게요. 하나씩 다 빼고 나중에 합체하면서 어떻게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근데 지금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지금 크기가 커서 그런지 만지기가 그거보다 훨씬 쉬울 것 같아요. 그죠? 아, 근데 이놈의 고무는 진짜, 이거는 아주 끝나질 않는구만. 이것도 추가 파츠가, 이것도 왜 이렇게 많냐? 뭔 파츠냐 이건? 손가락이네 이거! 추가 손가락인가? 아니 뭐야, 이거 완전 피지잖아. 피지 손가락이잖아. 거치대! 이야, 거치대! 이야, 설명서에다가 스티커. 자, 랑케이트, 그리고 스티커, 그리고 이거 뭐 주의사항 같은데. 아, 이게 잘못된 거, 이게 정상이란 거구나. 오케이. 와, 무슨 두께가 이래? 무슨 거의 책자 수준이야? 근데 뭐 내용은 별로가 없네요. 자, 거치대는 여기다 두고 하나씩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보시면, 이거는 굳이 이건 만들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거치대는 뺄게요. 빼고 여기다 꼽고, 아, 여기도 이제 이거 바꿔가지고, 이건 훨씬 만들기 쉽네요. 이거를 빼가지고, 이거 빠집니다. 이렇게 빼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꼽아요. 그리고 이제 꼽은 상태에서 여기다가 이거를 잡아줍니다. 훨씬 잘 잡히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꼽아줍니다. 이게 임마 그리드맨 칼리버다 임마. 야, 근데 좀 잘 빠지는데? 양손으로도 들 수 있나 봐요. 양손으로 들어볼게요. 괜찮은데,
주먹 계속 박살났는데 뭐가? 어 미안 박살났다. 부서진 거 아니겠지 이거? 어 됐다 부서진 거 아니다. 어 큰일 뻔했네. 씨. 어 큰일 뻔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꼽고 오케이 됐습니다. 좀 해봐 좀 해봐 엑스칼리버처럼 잡아봐. 오케이 안 잡힌다 엑스칼리버처럼. 한 손에만 잡혀요 이거. 여기까지 팔이 안 돼요. 팔 부분이 이게 안 돼서 안 되네. 한 손으로만 잡아야 되네. 이렇게 이렇게 한 손으로만 잡아야 됩니다. 오우 씨. 그래 더 이상 하지 않을게. 이렇게만 끝내자. 더 이상 안 할게. 그만하자 이제. 칼 그만 잡을게. 어쨌든 이게 그리드맨 칼리버의 모습이고요. 자 이제 원래대로 돌아오고 자 이제 다음 갑시다. 우리 트랙터 맥스부터 가네요. 트랙터 맥스를 머리를 여기다가 이렇게 쏙 꼽습니다. 이것도 그냥 이렇게 꼽네요. 그냥 거의 갖다 대는 수준인데 이것도. 오케이 이렇게 꼽고 합체할 땐 빼는 거구나. 자 이게 완성된 모습이에요. 이게 완성된 모습이고 이렇게 하다가 얘는 바퀴 안 꼽네. 아 그래 바퀴 안 꼽아야지. 자 이게 완성된 모습이고 이 상태에서 이제 하다가 이걸 이제 빼가지고 이걸 빠집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 부분 스티커가 안 붙어있네? 붙여줘야 되는 건가? 오케이 오 잘 붙인다. 역시 애니포 스티커는 잘 붙이네. 오케이 오 완전 잘 붙인다. 갑자기 너무 귀찮아졌어. 스티커를 잘 붙이는 애니포. 오케이 오케이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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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오케이 됐습니다. 이 상태 이제 C를 여기다 또 붙여주고요. 오 좋아 좋아 좋아. 오 지금 상당히 지금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시작이 아주 좋아. 시작이 반이란 말도 있죠. 자 됐고 이제 이 상태에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넘어가면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듭니다. 든 상태에서 이제 그 꼽아줍니다. 그래 이렇게 쉽게 들어가야지. 도대체 아까는 뭐였냐 도대체. 그럼 이렇게 딱 들어가야지. 딱 됐고 그리고 이 부분도 딱 하고 쏙 들어가고. 우와 훨씬 나. 그리고 이제 이게 끝이 아니고 이제 우리 또 여기도 고무가 있어요. 고무를 또 이제 또 해줘야지 또. 파이프 1, 2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되는 거지? 이렇게? 아 이렇게?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여기다 꼽습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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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어! 우와 겁나 멋있어! 그래 이거지! 우와 대박! 우와! 우와! 두다두다두다두다두다두다 죽어라! 이게 맥스 그리드맨입니다. 멋있다. 우와 완전 멋있다 진짜로. 진정한 맥스 그리드맨입니다. 자 됐습니다. 근데 여기 추가로 뭐가 더 있네요? 이건 뭐지? 아 손가락 만드는 거구나. 손가락은 만들지 않도록 할게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가도록 할게요. 우리 맥스 그리드맨은 멋있게 여기서 서 있어요. 자 다음 버스터 부어. 이제 이것도 합체할 때가 됐어요. 자 이걸 먼저 뜯어냅니다. 빼고 그 다음에 이걸 양쪽으로 벌려줍니다. 벌려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걸 내려주고 오오 오! 그리고 돌려줘요. 그리고 드릴을 위로 올려줍니다. 오 좋아 좋아 좋아. 그리고 이 부분에 이거를 여기 당겨주고 네 이제 이 상태에서 꼽는 부분 있죠? 이거를 여기다가 꼽아줍니다. 자 이렇게 꼽고 이거를 열어줍니다. 그리고 돌려줘요. 오오 오! 그래 이거지. 자 그럼 이 상태에서 그리드맨 이제 풀어줍시다. 머리 빼고 됐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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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네 잠깐 여기 두고 있어. 자 이제 그리드맨 다시 원래로 돌아옵니다. 이제 팔을 펼쳐주고 이 상태에서 여기를 꼽아줍니다. 꼽히나? 우와 이거 설마 들어가는 거야? 우와 진짜 잘 만들었다 얘네.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이거 들어가요. 들어가서 이거랑 꼽혀요. 우와 진짜 잘 만들었다. 이렇게 해서 꼽힙니다. 꼽히고 우와. 자 다음 그리고 이거를 돌려준 다음에 내려줍니다. 이거 돌려주고 내려줍니다.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우리 머리를 갖다가 이렇게 들고 고개를 넣고 넣은 상태에서 이거를 내리는 거래요. 아 그래 이거지. 이제 이거고 이제 이 상태로 오케이 됐어. 합체 완료. 버스터 그리드맨. 여러분 이게 버스터 그리드맨입니다. 자 이제 이 상태에서 모드를 바꿀게요. 여기서 이거를 올린 상태에서 내리고 그리고 이렇게 앞으로 옮겨줘요. 이것도 올린 상태에서 내리고 뒤로 돌린 다음에 이거 앞으로 옮겨줘요. 그럼 이게 나온 상태에서 자 이렇게 열어줍니다. 그리고 앞에도 이것도 열어줍니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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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이거야. 자 이게 그거 모드네요. 이것도 이제 쓰겠지 이렇게. 야 이게 또 쓰네 또. 야야 이게 됐습니다. 버스터 그리드맨 됐습니다. 자 이것도 세워두고 근데 아까 여기 실 붙이는 거 있지 않았나? 실 붙이는 거 하나도 없었어요 여기? 아 실 붙이는 거 있었는데 내가 실을 안 붙였네. 잠시만요 그래도 이거는 실을 붙여야 될 것 같아서 붙일게요. 이거는 이걸 어디다 붙이라는 거야? 아 여기? 오케이 오케이 여기 붙이라네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애니포는 뭐든지 잘하는 사나이. 아, 멋있다 깔쌈 깔쌈. 오케이 됐습니다. 아 근데 이건 뭐지? 이거 파란 게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아 여기 실이 있네. 아이고 붙일게요. 아 근데 안에 이거 하나씩 다 붙여야 돼 이거를. 망했네 이렇게 붙어버리네. 또 스티커를 붙여버립시다. 잔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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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뜩. 이렇게 붙이는 거 맞아? 맞구나. 붙이고 붙이고 붙여 붙여버려. 자 이제 두 개 끝났다. 은근히 빨리 붙이네요 애니포. 좋아요. 다음 여러분 스티커 옷은 이렇게 붙이는 겁니다. 여기 자화자찬화가 되는지 또 한번 걸려야지. 그래야지 또 이제 된통 맞지. 멋있네. 닫고 오케이 됐습니다. 자 다음
얼마 안 남았다. 붙이고 그리고 이것도 붙이고 붙이고 오케이 오케이 세 개 남았다. 금방이야 금방 금방 해요. 오케이 자 다음 오케이 두 개 남았다. 좋아 자 됐습니다. 오 드디어 다 했다. 자 이제 다음 갑시다. 우리 스카이 그리드맨이 되기 위해 스카이 비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상태에서 실을 다 붙여야 되는데 얘가 실 붙일 게 제일 많네. 아이고 실 겁나 많은데 이거 얘 스티커를 잘 붙이는 애니포 나는 애니포. 오케이 됐고 그 다음에 뒤에 실 스티커 겁나 많네. 자 됐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해서 내리고 이렇게 해서 오 내려가네 이게. 오 이렇게 해서 내리고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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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부분 이렇게 꽂혔었죠. 이렇게 하고 이렇게 꽂 오케이 됐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그리고 아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꽂고 이제 장식을 해두는 거예요. 와 멋있다. 자 이제 이 상태에서 뭐야 아 밑에 또 있네. 아 이런 아 이거 스티커 아 정말 와 스티커 겁나 많다 근데 진짜. 아 근데 저번에 했던 지호의 편은 정말 많은 편은 아닙니다. 오케이 됐습니다. 자 이제 이걸 빼고 앞에 것도 빼고 오 좋아 좋아 좋아. 자 이제 이거를 세워줘요. 세운 상태에서 두 개를 분리를 시킵니다. 분리를 시키고 이 부분에서 이걸 빼줘요. 그럼 그 다음에 여기다 그리드맨을 이건 잠깐 여기다 빼고 자 여기서 이제 그리드맨을 꼽아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꼽아줘요. 오! 자 이렇게 됐고요. 그리고 이것도 이제 여기서 이 부분을 빼고 여기다 꼽아줍니다. 그리고 이불 닫아줘요. 걸려요. 우와 씨. 그래 이래야지. 자 이 상태에서 뒤에 스카이비터 부분을 이렇게 날라와서 이제 이 부분을 이제 빼줍니다. 빼주고 이렇게 하고 여기를 꼽으면 어 이거 안 부러지나? 이거? 꼽혀 이거? 오오 미안 미안 꼽히네. 와 이 꼽히네 이게. 됐어요 이제 됐고 이걸 이제 굽혀줍니다. 오 이거 굽혀줘 이렇게 굽혀줘. 그리고 이렇게 열고 이걸 좀 내린 상태에서 꼽아줘요. 됐어 됐습니다. 우와 그리고 이제 파이프를 꼽아줘야 되는데 파이프는 몇 번이냐? 3,4 3,4네요 그러면 3하고 4를 이렇게 해서 꼽고 꼽고 됐어 이렇게 해서 꼽고 됐어. 우와 이거지 여러분 완성입니다. 스카이 그리드맨입니다. 우와 멋있어 멋있어. 이제 이러고 이제 나는 거지 이제 이러고 나는 거예요. 오 스카이 그리드맨 오케이. 자 다음 풀파워 만들 때입니다 여러분. 풀파워는 이거를 이렇게 올려주고 이것도 이렇게 올려주고 이렇게 올려준 상태에서 이걸 내려줘요. 이걸 내려주고 발을 펴줍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올려줍니다. 오 그리고 이 부분을 올려줍니다. 오 좋아 좋아 좋아. 자 이 상태에서 그리고 마스크를 이거를 벗고 이거 벗은 상태에서 이걸 이렇게 꼽아줍니다. 이걸 이렇게 열고 꼽고 닫고 오케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버스터 보호 뒤에 보호를 꼽아줘요. 보호를 그냥 꼽는 게 아니고 아까 했던 것처럼 이렇게 해서 드릴을 앞으로 돌리고 드릴을 앞으로 돌리고 그리고 이거를 팔을 들어서 여기다가 이렇게 꼽아줍니다. 꼽아주고 껴주고 네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꼽아주고 껴준 상태에서 오 멋있어 멋있어. 이제 이거를 올려줍니다. 돌려서 이렇게 해서 올려주고 그리고 이것도 돌려서 이렇게 해서 올려줍니다. 오 좋아 자 됐어요. 자 근데 이 상태에서 팔을 꼽아줘요. 팔을 드디어 우리 팔떼기를 꼽을 때가 됐습니다. 팔을 여기다가 이걸 올려가지고 이렇게 해서 꼽아요. 드디어 점점 나온다 점점 나온다 우리. 오 그래 이래야지. 오 자 이제 이거를 이제 이렇게 올려주고 됐스 오케이. 그리고 이제 이 상태에서 이걸 위로 올려줍니다. 우와 됐어. 그리고 뿔을 빼줍니다. 그리고 아까 이거 남아있었던 이 뒷부분에 머가리를 여기 와가지고 여기 뒤에 이걸 빼서 여기다가 꽂아줍니다. 안 꼽히는데? 이거 어떻게 꼽는 거야? 안 꼽히는데요 여기? 여기 꼽으라고 돼 있는데? 잠깐만 이거 여기 거는 게 있어요. 우와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었네. 보세요 여기 보시면 단단하게 또 꼽아줘요 여기다가. 오우씨 단단하게 또 걸쳐주네 여기다가. 여기 보세요 이렇게 빼고 이 부분을 여기 나온 다음에 이 부분을 이렇게 걸쳐줘요. 그래서 움직이지 않게 이렇게 그죠? 걸쳐주기까지. 오 좋아 좋아. 그리고 이 트랙터 맥스가 이거거든요. 이게 여기 꼽혀요. 여기 이렇게 이 부분에 딱 꼽힌다고 하는데 어? 꼽히는 거 맞나? 이건가? 아 그냥 이거구나. 아 그냥 이거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거는 이거를 이제 이거 당겨가지고 이거를 이제 이걸 어디다 꼽는지가 중요한데 이건가? 아 이거야? 그냥 거는 거야? 에 그냥 거는 거구나. 근데 떨어지는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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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됐습니다. 이게 풀파워 그리드맨. 비록 다리는 굽히지 못하지만 굽힐 수 있긴 하네요. 하지만 이렇게 굽히다가 하다보면 금방 작살난다는 거. 그래 이게 좀 디럭스 같네. 뒷부분 너무 잘 부서진다. 와 이거 좀 큰일 났는데? 이거 그냥 걸쳐두는 거랬죠. 자 됐습니다. 아이고 아직 더 있네 더 있네 더 남았네 더 남았네. 아이고 더 남았어요. 우리 가슴 안 붙여줬잖아 가슴. 짜자자잔 가슴에 도끼. 와 안 붙냐. 아 이거 빼줘야 되는구나. 멋있네. 자 이렇게 하고 검을 이렇게 들고 있으면 끝. 여러분 완성입니다. 풀파워 그리드맨의 완성입니다. 우와 전체적인 모습 한번 보시죠.
보시죠. 우와, 잘 나왔다. 진짜 잘 나왔다. 그리고 은근히 단단해요. 그리고 이거 아세요? 보니까 이거 칼로 두른대요. 보시면 이 칼 있죠? 이게 여기 설명서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여기 칼이 들어가요. 억지 같긴 한데 그래도 칼로 둔 데가 있어요. 그죠? 야, 씨, 잘 만들었다. 이게 풀파워 그리드맨이고요. 자,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제 그리드맨을 빼고 하나로 합칠 때가 됐습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갓제논 만들어야지. 갓제논 파워드 제논. 자, 팔 빼고, 팔 빼고, 자, 앞에 빼고, 오케이. 자, 다 뺐습니다. 우리 그리드맨은 잠깐 이제 나가 있으면 됩니다. 자, 잠깐 이제 나가 있는 상태에서 이제 하죠. 어려운 거 없습니다. 일단은 이 도끼부터 만들어야 되는데요. 이 도끼를 이렇게 잡고, 이 부분 이렇게 들고, 이 부분을 이렇게 펼쳐준 상태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뽑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잡고 이겁니다. 자, 도끼를 만들었고 이제 이 상태에서 팔을 이렇게 내려줍니다. 팔 내려준 상태에서 이걸 열어줘요. 이걸 열어주고 이 부분 있죠? 이거를 빼고 이걸 바꿔줘요. 아, 이렇게 되는구나. 이 부분을 빼고 이걸로 바꾸네요. 그래야지 이제 드릴이 들어가지 여기로. 아이고, 이것도 이렇게 만들어놨네. 잘 생각했네. 이렇게 바꿔줍니다. 이렇게. 오, 좋아 좋아 좋아. 이렇게 꼽혀주고, 그리고 아까처럼 이걸 내려준 다음에 이거를 내려주고, 그리고 이거를 내려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빼고 이거를 빠진 다음에 이 구멍 들어가는 부분을 이렇게 넣어주고, 그리고 닫아줍니다. 그리고 닫은 상태에서 이 부분을 열고, 그리고 이걸 내려주고. 아이고, 이거 주먹이 날아갔다. 이 부분을 이렇게 당겨줍니다. 자, 이렇게 또 다리가 됐어요. 이게 다리가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드릴을 바꿔줍니다. 원래대로 돌린 다음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원래대로 돌리고 꽂고, 자, 이렇게 돌린 상태에서 이렇게 내리고 꼽은 상태이고, 그리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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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다시 원래대로 돌린 상태에서 어라? 이거 왜 이렇게 되냐? 아, 이렇게구나. 오케이, 이렇게 지금 됐죠. 이게 지금 원래대로 버스터보호가 원래대로 돌아간 상태인데, 이제 이 상태에서 아, 이걸 바꿔줘야 되네. 드릴을 왜 두 개인가 했네요. 드릴을 바꾸네요. 이렇게 해서 바꿔줍니다. 드릴을 하나씩. 자, 이렇게 해서 드릴을 바꿔줍니다. 바꿔주고 이제 이 상태에서 이 조인트 부분을 이걸 열어줘요. 이렇게 올려줍니다. 오, 씨, 별게 다 있네. 이 부분을 이렇게 열어주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걸 꼽아줘요. 우와, 씨, 별걸 다 하네 진짜. 자,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상태에서 아까 다리 모드를 이 상태로 놔두고, 그리고 이 부분에서 이걸 빼줘요. 이걸 빼주고, 이쪽도 이거를 빼주고, 네, 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거를 여기다 꼽고, 그리고 이것도 여기다 꼽고, 네, 뭐 꼽히는 소리가 났죠? 꼽히는 소리가 나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붙여줍니다. 오, 자, 그리고 이 부분에 실이 있으니까 실을 바로 붙이도록 할게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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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오케이, 됐다. 자, 됐습니다. 이제 이 상태에서 우리 머리, 이 머리를 뒷부분, 이거죠? 이거를 꽂아줍니다. 안 꼽히네? 어떻게 꼽아야 되지? 머리 안 꼽히는데요? 걸쳐주는 건가? 아이, 머리 날아갔어. 어떻게 꽂으라는 거야? 아, 그냥 꼽는 거예요, 이렇게. 아이고, 이거야? 근데 중요한 건 이 부분도 실이 있네요. 또 실이야. 좀 뭔가 허전하다 했어요. 이 부분도 실이네요. 에이, I'm Optimus Prime. 자, 됐고, 그리고 또 다른 실. 와! 망했다! 오! 스티커 떨어졌는데, 와! 와! 안 사라졌어. 스티커 안 사라졌어요. 스티커 안 사라졌어요. 와! 와, 큰일 뻔했다. 됐고. 자, 이제 여기다가 살짝 얹어주면 됩니다. 여기 밑에 홈 있죠? 이 부분 보고 살짝 얹어주면 찰칵하는 소리와 함께 딱 꼽힙니다. 됐습니다. 됐고, 이제 뒤에 꼽아야 돼요. 우리 스카이 비터 머리 부분. 이렇게 해서 머리를 다시 꼽고, 오케이. 다시 꼽고, 이제 이 부분 이제 등에다가 이게 꼽힙니다. 됐어요. 자, 그리고 머리 부분은 아까 여기 있었던 여기다가 이거를 거는 거야? 단순히 거는 거야, 이것도? 이것도 역시 갖고 놀라고 만든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하고 이 상태에서 우리 X 이렇게 쥐게 합니다. 주먹을 펼칠 수는 없을 것 같으니까 그냥 넣어라. 오케이, 됐다. 끝이다, 여러분. 오, 용자검법! 와, 파워드 제논의 완성입니다. 드디어 해냈다. 와, 진짜. 아이고, 도끼 부분에 이거 안 붙였구나. 이거 붙여야겠다. 토끼 부분에 이거 못 붙였어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했습니다. 와, 힘들었다. 자, 이렇게 해서 굿스마일 컴퍼니에서 나온 가면라이더 초합체 초인 디럭스 풀파워 그리드맨을 한번 해봤는데요. 어떠신가요? 만약 그리드맨을 적당히 가지고 놀고 싶고 웬만한 걸 제대로 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굿스마일 걸 사시기 바랍니다. 크고 아주 좋아요. 근데 만약 액트빌더처럼 조심조심히 조그맣게 하고 싶다, 그럼 액트빌더 거 사세요. 근데 지금 저는 액트빌더보다 이게 훨씬 더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정말로 이거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이걸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장난 아닙니다. 추천합니다. 정말로 이거는 추천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제 영상을 봐주신 분들 정말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ANYPO 에리포였습니다. 나중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바이바이. 바이바이.